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물고기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이름이 사실은 뭐 제멋대로 아닙니까? 뭐 보면 뭐, 한자인 것도 있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도 막 뒤죽박죽 섞여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한쪽으로 눈이 몰려있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보면 뭐, 광어를 또 넙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가자미? 도다리? 그쵸?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그쵸?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방어, 부실이, 또, 이런 것도 방어랑 부실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그쵸? 하나는 고유어고 하나는, 물론 다른 종이에요. 방어랑 부실이는 다른 종입니다. 뭐, 입모양 보고 구별한다고 그러죠. 예. 또 그런 거 말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가숭어라든지 뭐, 이런 거, 숭어 같은 거는 뭐, 지방마다 가숭어가 그냥 숭어인 데가 있고, 그냥 숭어를 가숭어라고 부르는 사람, 아, 하여튼 뭐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고요. 이름도 다 다르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지,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새끼 떼, 그래서 농어 같은 거 새끼 떼 깔따구라고 부르다가, 그죠? 크면은 농어라고 부르고요, 그죠? 망둥어도 망둥어라고 그러고, 망두거라고 불리는 데도 있고, 그죠? 예. 하여튼, 그런데,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이거 지금 동아일보에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쓰신 기사예요. 예. 남해도의 어촌을 조사하던 2012년 여름, 정치망에 잡힌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작업에 동행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다. 그물을 올리자 잔뜩 잡힌 멸치 속에 80cm 내외의 물고기 대여섯 마리가 섞여 있었다. 엄청나네. 80cm 크네. 그죠? 선장은 돈 되는 건두 마리밖에 없네라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래서 필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주민이 부실이 잡혔으면 자신이 사겠다면서 달라고 했다. 부실이가 방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선장은 부실이와 함께 덤이라면서 똑같이 생긴 물고기 한 마리를 더 줬다. 주민은 힐끗 보더니 여름 방어는 개도 안 먹는다면서 부실이만 가져갔다. 방어와 부실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때까지 부실이와 방어를 구별하지 못하던 필자의 눈에는 똑같이 생긴 물고기였다. 그렇습니다. 이거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이거 생김새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예. 부실이와 방어 둘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이고 비슷하게 생겼냐. 숭어와 가숭어, 조기와 부새, 밴댕이와 반지, 웅어와 싱어 뭐 이런 거 뭐가 이게 다 같은 건가 보죠? 대중적인 물고기이지만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생김새보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종류가 다른 물고기가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민어조기가 대표적인 일이다. 민어조기 뭐야 도대체 이게? 그죠? 민어 플러스 조기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건 좀 이상한데. 민어조기라는 물고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어조기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생선이 판매되고 있다. 민어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민어족이라는 건 원래 없대요. 그런데 물고기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프리카 서부 연안에서 잡히는 영양가이 석태. 가이야? 뭐예요? 가이 석태인가? 뭐야? 세네갈 가이 석태.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그다음에 대서양 조기 등이 민어족이로 유통되고 있다. 뾰족한 모양새를 따서 뾰족족이라고도 한다. 긴 가이 석태는 조기류로 뒷지느러미에 침이 있어서 침조기로 유통된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기랑 비슷하게 생긴 조기과 그런 물고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들 어종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외형과 맛이 민어조기라 불리는 물고기와 유사해서 명명됐다. 민어조기라고 불리는 물고기와 유사했다는데, 원래 민어조기는 민어 새끼를 조기처럼 말린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민어조기라는 종 자체는 없고, 민어 새끼를 조기처럼 말린 것을 민어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네갈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어떤, 여기, 거기서 조기과의 그 물고기가 들어오니까 민어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이거 되게 복잡하다. 엄청 복잡하네. 그죠? 사람들을 더 혼돈에 빠지게 하는 물고기는 숭어다. 숭어. 여러분, 숭어.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숭어는 크게 숭어와 가숭어가 있다고 합니다. 숭어와 가숭어.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 지역마다 개숭어, 참숭어, 보리숭어, 밀치 등으로 부른다. 가숭어를 참숭어라고 하는 지역, 이게 제가 말한 게 아까 전에 이겁니다. 가숭어를 참숭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개숭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가숭어를,
여기서 가가 가짜 같은 가짜의 가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한자로 그죠? 거짓 가짜 쓸 텐데. 이거를 가숭어를 또 참숭어라고 부르니까, 참숭어인 지방에서는 그러면, 참숭어 지방에서는 가숭어를 참숭어라고 부르는 지방에서는, 그렇다면 가숭어는 참숭어가 되는 거야. 아, 헷갈리네. 그래서 개숭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여기에서 참은 저기서 개가 붙기도 하고, 반대로 여기서 개가 저기서 참이 되기도 한다. 부산 경남에서는 가숭어를 밀치라고 한다. 야, 뭐,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숭어, 참숭어, 보리숭어, 밀치라는 이름에 현혹되면 숭어와 가숭어를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생김새를 보고 아 저건 뭐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지방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동자에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것을 가숭어, 그다음에 검은색 눈동자, 검은색만 있는 것을 숭어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또한 숭어는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한다. 그죠?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모치, 동어, 긁어지, 애정어, 묵은정어, 애사슬, 묵은사슬, 패, 밀어, 나무랭이, 덜미 등으로 구분하는데 어천마다 제각각이다. 야, 이름이 진짜 많네요.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죠? 많이 식생활에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수도권 사람들은 강화바다에서 잡히는 밴댕이를 밴댕이로 알고 있지만 밴댕이가 아니라, 그죠? 밴댕이. 저도 이거 보면 강화에서는요, 강화에 스무김치라고 해서 순무로 김치를 만들거든요. 거기 보면 밴댕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제그 아는 분이 강화대 사셔서 강화도 스무김치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데, 밴댕이를 통째로 집어넣는데, 근데 거기 그 제가 저도 거기서 본게 밴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게 밴댕이가 아니라 멸치과에 속하는 반지 풀반지 풀밴댕이라고 한다. 풀치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그 밴댕이가 밴댕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 밴댕이는 청화과에 속하고요. 남해안 일대에서 흔히 디포리라고 불리는 어종이다. 예, 저는 이 디포리는요 많이 들어봤고요. 남해에서 디포리 말린 거 이런 거 많이 팔고요. 그죠? 마트 가면. 그리고 저도 많이 그 낚시를 가면 잡아봤습니다. 예, 귀엽게 생긴 그 청화과에 속하는 그런 등푸른 생선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로 국물용이나 젓갈을 담가서 먹는다. 크기가 작고 장가시가 많아서 회로는 먹지 않는다. 그런데 강화도에서 밴댕이로 불리는 건그 밴댕이가 아니라 반지라고 하네요. 반지. 회, 구이, 젓갈로 이용된다고 하고요.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이름은 진짜 미로처럼 복잡하네요. 엄청 복잡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생김새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표준어로 그냥 알아두시고,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왜냐면 이제 그 가면 여기서 시장 같은 데 가면 무엇이 맛있는지, 부시가 맛있는지, 방어가 맛있는지 이거를 생김새로 구별해 놓은 다음에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지역에 가면 뭐 이거 주세요 라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찍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름 부르지 말고 일종의 편법이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복잡한 우리, 물고기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예, 재밌네요, 이런 거, 그죠? 다음에 또, 뭐, 물고기 이름이라든지 식물 이름과 관련된 또 재밌는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께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